안동의 백신 산업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의성군도 백신 산업의 기반 기술인 세포배양 인프라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홍석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안동 SK 백신 공장이 양산을 시작하면서 안동의 백신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3가 백신이 아무래도 현재 유행하고 있는 그 독감하고는 그 미스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세포배양 백신으로 저희가 최초로 그 4가를 만들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고요. SK케미칼은 혈액제 공장 한 곳과 백신 공장의 추가 증설도 안동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시장성이 확인되면서 백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세포배양 산업 유치에도 전국 지자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최근 의성군이 관련 산업 유치를 위한 용역 연구를 영남대와 시작했습니다. 백신 공장이라는 곳이 생겼고 그 저변에 필요한 그러한 것을 저희 센터가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의성하고 안동하고 거리상으로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런 면에서 같이 협업을 한다면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첨단 산업인 만큼 정부 지원 과제에 선정되는 게 관건입니다. 의성군은 세포배양에 필요한 기반 소재 개발과 국내 첫 평가 기관 설립을 내세워서 사업의 차별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가에서도 첨단 바이오 산업을 전략 과제로 승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세포배양 산업 허브가 또 적절한 그런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청 이전 이후 충청권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충북 오송과 안동, 의성을 바이오 삼각벨트로 묶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특히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5개 시도지사님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 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첨단 산업 유치를 향한 농촌 지자체의 과감한 도전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